쑥쑥씨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지금 보이면 주저하지 말고 꼭 사야 하는 아이템들을 추천할게요. 대쉬의 미니 와플 메이커예요. 이 제품이 코스코에 처음 입점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품절이 되었다가 며칠 전에 다시 입고가 되었는데요. 와플 좋아하신다면 이건 필수템이에요. 이 미니 와플 메이커는 성능 좋고 사용하기 편리하고 가격도 좋아서 아마존이나 다른 미국 마트에서 인기가 많아요. 시중에서 대쉬의 와플 메이커는 기본 클래식 플레이트 하나만을 제공하는 반면 이건 코스코 익스클루시브 제품으로 기본 디자인의 와플 플레이트 외에 다섯 가지의 다른 디자인의 플레이트가 추가되어 총 7개의 와플 플레이트가 들어있어요. 두 개는 기본으로 위아래 장착된 일반 클래식 디자인이고 나머지 다섯 개는 이제 곧 다가올 할로윈이나 추수감사절에 딱 어울리는 호박, 진저브레드맨, 크리스마스에는 눈꽃, 그리고 트리, 발렌타인데이에 어울리는 하트, 이렇게 다섯 가지 예쁜 디자인이 추가되었어요. 손 안에 쏙 들어오는 사이즈로 7개의 플레이트가 들어간 대쉬의 미니 와플 메이커는 코스코 전용 제품이라 다른 마트에는 없어요. 이 제품의 장점은 플레이트를 붙였다 뗐다 쉽게 분리가 되고 세척은 물에 바로 씻거나 식기세척기 사용이 가능해요. 플레이트를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케이스가 함께 들어있어서 여러 개의 플레이트를 보관 및 관리하기 편하고요. 컴팩트한 사이즈라 조리대 위에 올려두거나 서랍이나 수납장에 넣어두기 좋아요. 사용도 무척 편해요. 별도의 설정이 필요 없고요. 와플을 만들기 위해 플러그를 꽂기만 하면 돼요. 넌스틱 코팅이 되어 있어 오일을 바르지 않아도 떼내기 쉬워요. 전원을 연결하자마자 플레이트가 빨리 데워지고 고르게 가열이 되어 골고루 익혀주는데요. 플레이트 모양 그대로 빠른 시간 안에 그림처럼 완벽한 와플이 완성돼요. 할리데이 파티나 아이들 생일 파티, 다양한 이벤트 등에 사용하기에 너무나 완벽하고요. 다재다능한 제품인데 거기에 부담 없는 가격이라 완전 강추예요. 특히 작은 주방이나 대학 기숙사, 캠핑카에도 넣어두기에 안성맞춤이에요. 클래식 디자인의 플레이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와플 믹스를 따로 만들지 않아도 크루아상 도우를 넣어서 크로플로 많이들 드시죠? 바쁜 아침이나 늦은 오후 출출할 때 크로플과 커피 한 잔의 여유를 간편하게 즐길 수 있어요. 이 와플 메이커 하나만 있으면 일부러 카페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완벽한 홈카페를 즐길 수 있으니 이건 디저트 좋아하는 집순이들의 필수품이 아닐까 싶어요. 이 외에 다양한 음식들을 가지고 활용하기 좋은데요. 냉동실에 쟁여놓은 떡이나 찐빵도 맛있고 먹기 좋게 만들어주고요. 애매하게 남은 밥과 채소가 있다면 전부 섞어서 밥 와플로 만들어보세요.
밥에 채소와 계란을 잘 섞어 와플메이커에 노릇노릇 구워주고 따끈한 국과 곁들이면 간편한 한 끼 식사가 돼요. 아침 식사를 훨씬 더 재미있게 만들어줄 사랑스러운 미니 와플 메이커를 찾고 계신다면 지금 보일 때 구매해보세요. 와플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메이플 시럽이죠? 올가을 커클랜드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유기농 메이플 시럽이 있어요. 리미티드 에디션, 한정판으로 나온 제품이라 오랜 기간 판매할 것 같진 않아요. 한정판에 걸맞는 멋진 유리병이 담겨있네요. 이 제품은 100% 퓨어 올게닉 메이플 시럽으로 골든 컬러예요. 기존에 나오고 있는 커클랜드의 유기농 메이플 시럽 많이 보셨죠? 이 제품은 엠버 컬러예요. 메이플 시럽에는 골든, 엠버, 다크 이런 등급이 존재하는데요. 등급이 있는 이유는 단풍나무의 수액을 채취하는 시기와 깊은 관계가 있어요. 보통 2월에서 3월에 채취를 하는데 나중에 수확할수록 색과 향이 진해져 차이가 난다고 해요. 이 색깔의 차이는 용도의 차이일 뿐 색깔이 진할수록 더 좋은 건 아니라고 해요. 우리나라의 국간장, 진간장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색깔별 등급은 용도의 차이로 내가 뿌린 시럽이 너무 진하다고 느껴졌다면 계란 프라이에 굵은 소금을 뿌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음식에 맞춰 메이플 시럽의 색을 활용하면 돼요. 한정판 유기농 골든 메이플 시럽은 가장 밝은 색으로 엠버 컬러의 메이플 시럽보다 맛이 좀 더 가벼우면서 섬세한 달콤함이 있어요. 미세한 바닐라 향도 나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와플이나 팬케이크, 플레인 요거트나 샐러드에 잘 어울려요. 엠버 컬러의 유기농 메이플 시럽은 골든 컬러보다 조금 더 진한 향과 색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와플에 뿌리기 좋고 특히 커피나 샌드위치에 잘 어울려요. 한정판의 가격은 740ml에 12달러 99센트고요. 기존 제품은 1리터에 12달러 99센트니까 한정판이 조금 비싸요. 둘 다 맛의 차이는 크지 않으니 가격을 보시고 두루두루 활용하기 좋은 제품으로 구매하면 될 것 같아요. 이 가운데 제가 추천하고 싶은 메이플 시럽은요. 크라운 메이플에서 나온 버번 배럴 에이즈드 메이플 시럽이에요. 요맘때 잠깐 판매하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100% 올게닉 퓨어 메이플 시럽으로 뉴욕 동부 미드 허드슨 밸리의 완벽한 기후와 결합하여 우수한 맛과 탁월한 품질로 제작되었어요. 이 유기농 메이플 시럽은 버번의 맛과 향을 흡수하기 위해 버번 위스키를 만든 통에서 숙성된 것으로 성분을 보면 미량의 알코올을 포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아이들이 먹어도 안전하다고 해요. 뚜껑을 열면 버번의 향이 은은하게 올라와요. 매혹적인 짙은 호박색으로 맛은 메이플 시럽에 부드러우면서 은은한 달콤함이 있고요. 동시에 버번의 향이 견고하게 느껴지는데요. 아주 신선하고 맛있어요. 와플 위에 뿌리거나 커피나 티, 레모네이드에 설탕 대신 한 티스푼 넣어도 좋고요. 복숭아 같은 과일 또는 샐러드나 오트밀과 잘 어울려요. 특히 육류나 생선을 양념해 질 때 같이 넣어줘도 좋고요. 가격이 750ml에 15달러 99센트로 앞에 보신 제품들보다 조금 비싸지만 하이 퀄리티의 제품으로 살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유리병 자체도 위스키 병처럼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집들이나 저녁 모임에 갈 때 선물로 가지고 가기에도 좋겠어요. 냉동 코너에 있는 걸릭 버터 슈림프예요. 새우와 갈릭 버터 소스가 같이 버무려져 있는 제품인데요. 1인분에 350칼로리예요. 박스 안에 두 팩이 들어있는데 한 팩이 1파운드로 양이 꽤 많아요. 새우가 큼직하면서 탱글탱글하고요. 이 소스가 정말 맛있어요. 소스에 간이 짜지 않으면서 감칠맛도 좋고 여기에 로마노 치즈가 들어있어서 풍미가 좋아요.
팬에 데울 때 파스타면을 꼭 추가해서 드셔보세요. 파스타 맛집이 부럽지 않아요. 밥 먹기 싫은 점심에 간단하게 휘리릭 만들기 좋고요. 여기에 갈릭 브레드까지 곁들여 먹으니 너무 맛있더라고요. 오늘 주말인데 감칠맛 나는 갈릭 버터 슈림프에 와인이나 샴페인 한 잔 어떠신가요? 냉장 코너에 보딘 베이커리 숲이 새로 입점했어요. 크리미 치킨은 와일드 라이스 숲이에요. 보딘 하면 샌프란시스코를 대표하는 유명한 베이커리죠? 보딘 베이커리의 클램 차우더 숲이 워낙 유명해서 이 숲은 어떨까 궁금해서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이건 보딘 베이커리에 직접 가서 사왔는데요. 보딘 베이커리의 대표빵인 사워도우 빵으로 특유의 산미가 느껴지면서 담백해요. 사워도우 브레드볼에 숲을 담아 먹으면 두 배로 맛있어요. 육즙이 풍부한 닭가슴살 덩어리가 꽤 많고 진하고 리치한 크림과 양파, 당근, 샐러리 등의 채소와 함께 롱그레인 라이스가 아주 부드럽게 씹히는데요. 식감이 좋고 간도 적당하면서 맛있어요. 숲이지만 안에 쌀이 들어있어 한 끼 식사로도 든든해요. 사워도우 브레드볼에 따끈하게 데운 치킨 앤 라이스 숲을 담아서 드셔보세요. 아주 훌륭한 메인 요리가 돼요. 예전에 추천드린 이 새우과자 아시죠? 이 새우과자의 매운맛 버전이 새로 나왔어요. 스파이시 슈림프 칩스예요. 최근에 한국에선 매운맛 열풍으로 라면, 과자 등의 매운맛을 강조한 신제품이 연이어 출시되고 있던데요. 이 새우칩도 매운맛 열풍에 동참했나봐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새우의 감칠맛은 그대로 살아있고요. 달콤 짭짤한 맛에 칠리 시즈닝이 더해져서 매콤하면서 맛있어요. 아주 바삭바삭한 식감이라 더 맛깔스럽고요. 기존에 나온 새우칩을 좋아하신다면 이것도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따끈따끈한 신제품이니 보이면 바로 담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댓글 잊지 마세요.